저는 윤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제가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불교에 온 지는 한 5개월 정도 됐어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되게 재밌게 받아들이고 있고, 생각보다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재밌게 저를 다니고 있는데, 윤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신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이게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실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전생을 기억할 수 있다거나, 내가 실제로 윤회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초가 있으면 제가 좀더 윤회라는 사상을 좀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으로 머리로만 촛불에 대한 비유도 이렇게 찾아보고 하니까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윤회가 실질적으로 저한테는 크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로서 갖는 믿음의 영역인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맞겠지 하고 믿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윤회를 좀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더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지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믿음의 부분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보류해 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윤회의 가장 기본은 이제 연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연기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죠? 원인과 결과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연기라는 건 이제 이 세상에 부처님이 발견하신 진리 중에 제일 핵심 키워드가 연기라는 거 조건이란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거 없다. 다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도 그냥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사람의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이걸 실제로 뭐 나무도 있어야 되고, 이걸 만드는 운반해주고 뭐 이거를 가공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온갖 조건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현상이나 그 존재도 마찬가지고 다 이유 있다고 본 거예요.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거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거사님이 어린 시절에 또 어떻게 살았느냐가 지금 모습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또내 미래를 어느 정도 결정해 줄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나의 내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는 분명히 이전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거고, 미래는 또 현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세요. 네 과거를 알고 싶으면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봐라. 미래를 알고 싶으면 네가 현재 뭘 행하고 있는지를 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습도 과거의 내 모습에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7년 전에 이 몸하고 지금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거든요. 우리가 뭐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뭐 7년에서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100%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근데도 우리는 지금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생의 첫 시점으로 가져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생에 처음에 태어날 때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유 없이 태어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생에 최초로 태어나는 그때도 이제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는 일반인들의 의식 범주를 좀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부처님 같이 지혜가 깊고 선정력이 있고, 선정이 아주 깊고 이러면 우리 의식이 항상, 우리 마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이전에 일어났던 걸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도 다시 기억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한번 일어났던 마음은 언젠가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맑아지고 이제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러면 다시 기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숙명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해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릴 때 일을 잘 기억은 못하지만 계속 앉아서 어릴 때 생각을 기억해내려고 막 우리 의식을 맑게 해서 하다 보면 기억해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이생에서 이제 처음 시작 전에 내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이거를 이렇게 기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건 수행으로 가능한 건데, 그거는 이제 일단 자체하고라도 일단은 이생에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부처님은 우리가 마음에서 행했던 그 마음의 습관이 그 마음의 습관에 맞는 몸을 만들어낸다고 본 거예요. 마음 상태에 맞는 그런 몸하고 인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생에 최초에 태어나게 하는 그 원인은 뭐냐? 무명과 의도적 행위 때문에 태어남이 있기도 하고, 가래와 취착을 조건으로 해서 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다. 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업이라는 건 자기 마음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평소에 나쁜 짓만 많이 했는 사람 같으면 그 마음이 동물의 몸을 인연이 되게 하는 거고,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좀 더 좋은 몸 또는 천상이나 뭐 이런 아주 좋은 몸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 상태에서 몸을 받을 인연이 돼서 몸이 태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그 마음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일어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가래라고 하는, 내가 계속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뭔가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어지니까 계속 의식이 이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이생에 태어나기 전에도 최초의 시작쯤에도 최초의 이제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뭔가 이유가 원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전에 우리가 살았을 때의 그 마음 상태와 그때 있었던 집착이 이어지면서 또 이런 인연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 딱 와닿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불교 공부할 때는 윤회에 대해서 좀 뭐 맞나, 방편이 아닌가, 이제 방편이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이제 권선징악을 위해서 하는 방편이다. 근데 이제 이 수행을 하면서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직접 또 수행을 해서 자기가 전생 비슷한 전생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생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엄청 고생하고, 이런 걸 다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 생에서도 현재 내가 이렇게 잘 살거나 뭐 이런 지혜가 있는 건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 우리가 지금 현재 내 모습도 분명히 과거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썼느냐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아무 이유 없이 그래 되진 않거든. 그렇다면은 우리가 처음 인연 되는 것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만약에 그런 이제 윤회라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생에 처음 태어나는 것도 재수인 거야, 그냥. 재수 좋으면 이제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고, 재수 없는 사람은 이거 좀 너무 좀 그 세상사가 좀 웃기잖아요, 그래 되면.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일어나는 이게 자기가 과거부터 살아오면서 했던 그 행위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이제 현재 일어나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적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생에서 내가 수행을 하다가 만약에 죽으면 끝이고 윤회가 없다면 내가 사실 이 생에 열심히 수행하는 의미도 별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그럼 죽으면 다 똑같은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열심히 산 사람이나 뭐 악행을 한 사람들이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수행하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되게 좋은 부모 밑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이래갖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름. 그럼 그런 사람들의 삶도 사실은 뭐 그걸로서 만족하면 되지 수행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상태가 결국은 계속 마음 상태에 따라서 좋은 인연이 좋은 존재로 태어났다가 나쁜 존재로 태어났다 이런 게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이게 그 과정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생에 내가 꼭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계속 수행, 내가 이 생에 쌓아놨던 이 마음 상태가 또 다음 생에 이어진 그 영향을 준다는 거죠. 다음에 그 태어나는 존재, 이 생에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다음에 수행할 때 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수행도 똑같이 가르쳐보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 이해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창호 같은 사람 바둑에 완전 천재고,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되고,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정말 재수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자기가 짓고 자기 마음, 자기가 행한 마음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신 거죠, 부처님. 그게 자업자득이고, 이 생에 내가 정말 고귀한 마음으로 살면 다음에 고귀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고, 이 생에 정말 짐승 같은 마음으로 살면 그건 이제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뭐 정말 고통이 많은 존재로 태어나서 그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거의 이제 때로는 좋은데 태어나서 행복하고 또 어떨 때는 괴로움, 이런 게 반복되는 걸 끊는 방법은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수행에서 사실 이 윤회라는 걸 빼버리고 나면 수행의 동기가 되게
없어져요. 굳이 수행을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진짜 뭐 요즘 영화에서 나오듯이 한탕 해가지고 은행을 털든지 뭐 해가지고 막 한생 편하게 살다 죽으면 그게 최고야.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이제 부처님의 그런 연기 그 가르침으로 보면 내가 한 행위가 다음에 분명히 악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은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몰라도 그 다음에 오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인과라고 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생뿐만으로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이생에서 끝나는 게 더 앞으로 남은 우리 미래생도 있고 과거의 그런 것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났을 때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천걸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생에 내가 100걸음을 가든 200걸음을 가든 조금이라도 더 가놓으면 그만큼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윤회가 없다고 요즘 주장하는 이제 유물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불자 중에도 많고 인터넷에서 뭔가를 가리키는 사람 중에서도 윤회 없다고 막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살을 비난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살은 모든 괴로움이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에서 다 벗어날 수 있잖아요. 자살이라는 게. 그러면 그 자살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바둥바둥 살 필요가 뭐 있어? 괴로움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 윤회를 이야기한다면 윤회가 있다면 자살을 했으면 그때 죽을 때 마음이 보통 뭐 분노나 이런 걸로 죽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불만족이나. 그런 마음으로 죽는 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최대한 내가 내 마음을 잘 닦아서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제 내가 지금 잘 살면 다음에도 더 좋은 조건에서 또 태어날 거고 그러면은 계속 수행해서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빼버리면 너무 요 생에 우리가 경험한 여기만 다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삶이 좀 너무 허무해지는 거지. 인생이라는 것도 되게 단편적인 모습밖에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아마 그 사람이 뭐 100%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확실한 진리가 우리가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조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 계속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남아있으면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 상태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걸 그게 이제 되게 큰 조건이라는 걸 이해하면은 내가 이 생에 뭔가 정말 지혜가 마무리되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이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제 그 사님이 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린 거예요. 조금 도움이 되세요? 네, 좀 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좀 수행을 좀 해보면은 실제 이제 수행을 해보면서 내 마음이 변해가는 걸 직접 관찰해보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힘을 갖고 있고 이런 거를 경험하다 보면 아 진짜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직접 한번 수행을 해보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